그래서 대걸레 배웠네요. 네. 그래서 얘는 마. 그렇죠. 쓰는 법. 오, 베리 굿. 그렇죠. 그 다음에 뜨거운, 더운 배웠네요. 핫. 핫 쓰는 법. 그렇죠. 핫. 가만 보니까 오가 아 되는 것들 나오나 봐. 오가 가진 네 가지 소리 한번 정리해 보면 오는 그렇지. 오, 아이고. 오, 오, 아, 어. 그렇죠. 오, 오, 아, 어. 중에서 아가 되는 애들 모아놨어요. 오케이. 그 다음 계속해서 점도 배웠네요. 작은 점. dot. 그렇죠. dot. 어떻게 쓰죠? 그렇죠. dot. 배웠고요. 그 다음에, 이거 뜻을 잘못 썼네. 오케이. 뭔가를 놀다 라고 했는데, 놀다가 아니고요. 재미있는 재미라는 뜻이에요. 놀다 아닙니다. 네. 오케이. 재미있는 재미라는 뜻을 가진 녀석이 누구죠? fun. 그렇죠. fun이죠. fun. fun은 쓰는 법? 네. u-n. 그렇죠. u가 가진 네 가지 소리, 아, 세 가지 소리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. u는? u-u-n. 그렇죠. u-u-어 중에서 여기서는 뭐가 됐냐? 어가 됐어요. 그러니까 fun이죠. fun. 됐습니까? 네. 오케이. 그래서 U는 어 되는 애들 모아놨고요. 그 다음에 O는 아 되는 애들이 계속, 뭐야? 아 되는 친구들이 계속 나올 예정입니다. 응? 왜 안 되지? 어? 이러니까 뭐 이상하게 보인다. 한자처럼 보인다. 오케이.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표현은 다르다 라는 뜻을 가진 cut 쓰는 법 C-U-T. 그렇죠. U가 또 어 됐네요. 하다시고 이거 문장은 뭐예요? 어? 문장 쓰는 거지. 이거 여기 북카 221에 문장 없었는데요? 있었는데요? 아 그래요? 예. 선생님이 단어 세트랑 문장 세트랑 두 개 있다고 카톡으로 말씀드렸잖아요. 오케이. 그 다음에 가게란 뜻도 있고 물건을 사다란 뜻도 있는 샵. 그렇지. 쓰는 법? S-H-O-P. 그렇죠. 뭐, S-H는 무슨 소리 냈고 그렇죠. O는 아. 아 그렇죠. O가 아 된 애를 모아놨어요. 오케이. 그 다음에 달리다란 뜻도 있는 run. Run 쓰는 법? R-U-N. 그렇죠. R-U-N이죠. 네. Very good. 훌륭하고요. U가 어 됐습니다. 오케이. 그 다음에 오케이. 벌레 이런 것도 했네요. 벌레 버그죠. 버그 쓰는 법 뭐라고? B U T T 네. U가 아니라 U. 벌레는 버그인데요. 지금 채연이가 아직 글씨 쓰는 게 익숙치, 좀 더 연습해야 돼서 B하고 D하고 아직 헷갈리고 있어. 이렇게 썼어요. 이건 더트겠지, 더트. 오케이. 그래서 버그는 틀렸네요, 아깝게. 버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. 오케이. 그 다음에 땅콩도 배웠네요. 땅콩은? Not. 그렇죠. Not죠. 쓰는 법? N-U-T. 그렇죠. N-U-T죠. 오케이. 그 다음에 껴안기, 껴안다. 그렇죠. 허그죠. 쓰는 법? H-U-G. 그렇죠. 이거 버그하고 버그하고 허그하고 되게 비슷하게 생겼다. 그렇죠. 아? 오케이. 그 다음에 한 발로 깡총 깡총 뛰다가 있네요. 한 발로 깡총 깡총 뛰다는 hop이죠. 쓰는 법? P. 그렇죠. 뭐야? H-O-P죠. 근데 답을 이렇게 적었어요. 탑이야. 이건 탑. 아깝네요. 오케이. 다음번에 맞추도록 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머그잔 배웠네요. 머그잔은 뭐 외래어니까? 먹. 먹. 그렇죠. 똑같고요. 쓰는 법은? U-G. 그렇죠. 오케이. 오, 두 개밖에 안 틀렸어요. 버그하고 맙하고 다음번에 틀리지 않도록 해주세요. 수고했습니다. 오케이. 그래서 VM5는 여기서 해도 되고요. 네, 집에서 연습해 와도 됩니다. 오케이. 수고했습니다.